날씨도 청명하고 가을 단풍이 잘 물들어가는 게 참 보기 좋죠. 여러분들 인생의 가을도 참 보기 좋죠. 계절을 우리가 수용하듯이 우리 개개인의 그 인생도 뭐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잘 수용하는 자세,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지혜고, 또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뭐 제1조라고 할 만한 것이 뭡니까? 연기의 이치, 인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 인연의 이치를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부파불교든 선불교든 그 뭐 아니면 뭐 기복불교든 간에 어떤 불교에서든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기의 이치 또는 인연의 이치. 연기라고 하면 연기, 연멸, 인연과 또 인연,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뜻인데 그런 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경전에서 곳곳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연기의 이치를 모른다 그래요. 연기의 이치를 모른다. 인연의 이치를 모른다. 나이 들면 당연히 늙어야 되고 늙다 보면은 병도 나게 돼 있고 병이 자꾸 늙다 보면은 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 참 싫지만은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잘 수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일 것 같고,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그 근본이며 또 제일 우선해야 할 그런 그 마음 자세일 것 같아요. 그래, 연기의 이치를 모르고 또는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우리가 좀 내 욕심을 앞세워서 부당하게 뭘 자꾸 부처님께 요구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빈다든지 내 마음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반드시 뭐가 내가 공을 들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지나친 욕심은 그건 오히려 그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 그 여겨집니다. 오늘 아침 그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수고하시는 그 신도님들이 계셨는데 그 아파트 밑에 주차장이 늘 비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외부에서 그 와서 차를 그렇게 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우리 주차장을 하나 마련했는데도 또 이제 이쪽에다 대면 손쉽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신 분은 뭐 잠깐 됐다 가는데 여름 한낮에 뭐 아무도 그 될 일도 없고 불편을 끼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고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생각은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뭐 공문도 날아오고 또 차에다가 그냥 뗄 수 없는 그 본드를 가지고 막 캄캄하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고 절대 아파트 밑에는 주차하시지 마시고 그걸 또 도반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세요.
도반들에게 자꾸 가르쳐줘가지고 절대 아파트 밑에는 주차하지 마라. 여기 우리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장에 대고 아니면 조금 걷더라도 저 밑에 길가에 좀 대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자꾸 광고를 해가지고 철저히 아파트 주차장에는 우리가 대라 하더라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주차장을 또 하나 더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공부 시간마다 한참 동안 이제 서두에 주차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되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가서 차를 빼가지고 딴 데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부가 11페이지에 화택의 비유 그랬어요. 이것도 또 주차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삼계가 화택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대로 불난 집에 허덕이는 것하고 또 같아요.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이리 갈등하고 저리 시비하고 내가 잘못 생각할 경우도 있고 타인이 나를 잘못 생각할 경우도 있고 내가 실수할 경우도 있고 타인이 실수할 경우도 있고 뭐 어제 안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날 다른 일 때문에 마음이 안 그래도 조금 상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조그마한 것도 그냥 크게 확대해가지고 생각하고 더 이제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삼계가 화택이다. 또 고해다. 괴로울 곳자 바다 했자. 괴로움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대는 존재다. 불난 집에서 그 불에 막 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 사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리불이 법을 청하다. 사전에 이제 법을 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요걸 이제 두 줄 안약도라 삼맥 삼보리기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시 사리불이 백불은 하사대 세존하 아금 무부의회 혼이 친어 불전에 득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기니다. 거기까지. 그때 사리불이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고할백자입니다. 흰 부처님이 아니고 고할백자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뭐라고 하는 건 세존하 요게 이제 옛날 그 톤데 세존 이시야 존칭입니다. 옛날에는 하 하면 아주 상 존칭으로 했거든요. 세존 이시야 아금 내가 지금의 무부의회다. 다시는 의심과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불법에 대한 이해가 그 부족해서 의심도 하고 또 뉘우침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동안 법화경 본문을 쭉 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의심할 거리도 없고 더 이상 뉘우칠 일도 없어졌습니다. 친어 불전에 친히 부처님 앞에서 바로 부처님 면전에서 득 얻었다. 중요한 것입니다. 얻었다. 무엇을 얻은 거 하니 수 받았다 이 말이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숙이 주시는 것을 기를 이 기별 그래가지고 초두 밑에다가 이별할 별자 쓴 거. 그래 요 기자하고 기별이라고 그 초두 밑에 이별할 별자 기별 기별을 받았다 그래. 그건 오로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기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뭡니까? 정각 깨달음. 그것도 이제 바른 깨달음. 또 최상의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 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은 붓다라고 하는 말, 그걸 번역하면 각이라고 하니까 깨달으신 분 이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분,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분, 우리에게 가깝게 이끌어다 이야기하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분,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분,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됩니다. 그런 해석이 많아요. 뭘 깨달았냐? 마음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막연해요, 사실은. 마음 하면 뭐, 그 마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깨달았단 말인가? 또 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긴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가을 되니까 저렇게 색이 변하잖아요. 색이 저렇게 변하면은 결국은 낙엽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나이 들면은 뭐 얼굴도 변하고 머리털도 변하고 온갖 것이 힘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자꾸 뭐 자지구레한 병들이 자꾸 자주 찾아오고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이치. 그게 인연인 거야. 이게 연기라고요. 존재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들 뭐, 그 당시로 봐서는 참 오래 사셨지. 80을 사셨으면. 그렇지만 결국은 열반에 들었잖아요. 육신을 가진 한은, 육신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제대로 알고 편안하게 수용하는 거.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아무 일 없이. 그죠? 해가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그런 자세로 내 인생의 해가 넘어가는 것을 바라볼 줄 알면 그거 도통한 사람이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야. 그걸 깨달은 사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우리에게 가깝게 이끌어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한 그러면 결국 부처라고 하는 수기를 보증하는 것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증하는 것을 수기라고 하는 말은 보증,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보증한다. 그걸 부처님 앞에서 받았잖아요. 저 앞에서 그 사리불 수기장이 있었죠.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대목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친히 부처님 앞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리불 자신도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쓰시겠습니다. 이시 사리불이 이시 사리불이 사리불이 백불은 하사대 세존하 악은 무부 나는 지금 더 이상의 의심이 없습니다.
누구 이해혼이 친어 불전에 친이 부친 앞에서 신을 굴전에 득, 수, 안육따라 안육따라 삼냅 삼보리 안육따라 삼략삼보리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보증 그 다음에 또 두 줄 좀 구경 열반이라 하시거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제 1210 자제자는 석주 학지에 불상 교화하사 은 아법은 능리 생로 병사하고 구경 열반이라 하시거늘 거기까지 또 이제 사리불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제 1210 자제자 금강경에 보면 1250인으로 함께 했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상수 대중 그럽니다. 그 이제 1250명이 55인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상수대중이라 해서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심자제자라, 1200, 여기 이제 큰 숫자만 들었죠. 모든 1200 심자제자. 마음이 자제한 사람. 이거 이제 마음이 자제하다고 하는 것은 인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눈앞에 내가 맞이하는 경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무심한 거예요. 해가 뜨든 해가 지든 무심하잖아요. 사실은 뭐 어디 뜨는 거 뜰 때 돼서 뜨는 거 질 때 돼서 지는 거 무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끄달리지가 않아. 그게 이끌리지가 않아 절대. 그럼 내 마음은 자유자재하죠. 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보든지 신문에서 뭐 기사를 보든지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그냥 그게 혼자 욕도 하고 그냥 얼굴도 찌푸리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건 뭐 달라지나요? 기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벌어진 어떤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
하나도 안 달라져. 하나도 안 달라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은 상해 있어. 그 끄달리고 마음도 상해 있고 괜히 옆에 사람인데 신경질 내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하고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오는 일, 우리 동네 일이라면 더 상하는 거야. 내 일이라면 더 그거는 뭐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설사 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끄달리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의 인연의 이치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자제자라. 마음이 자제한 사람이다. 자유자재한 사람입니다. 그게 끄달리지 않고 참 어려운 주문이죠.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결국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그게 속상해 한들 뭐 변해져야 말이지. 절대 변해지지 않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백담사에 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불자들이 가끔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럼 또 이제 스님 제쳐놓고 지가 이제 법문한다. 제일 자주 하는 법문. 난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온 사람인데 그래 이야기를 해. 나를 여기에 보낸 사람은 얼마나 미운지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욕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대.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더 잘 살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고 그래 해도 그 사람은 듣는지 많은지 뭐 잘만 나가더라는 거야. 세상에 잘만 나가고 잘 되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거기서 깨달았다 이래. 뭘 깨닫냐. 그래서 전혀 욕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다. 내가 욕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은 잘만 나가니까 내 속이 더 상하는 거지. 뭐 좀 잘못되면은 그래도 속이 시원하고 고소할 텐데 아니라 그 사람은 더 잘 나가는 거야. 그 나만 괜히 속상해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 그걸 알고 절대 나는 나를 여기에 뭐 감옥에 넣었든지 무슨 백담사에다 넣었든지 나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절대 나는 이제 더 이상 욕 안 하기로 했다. 큰 거 깨달았죠. 큰 거 깨달은 거 이거. 절대 안 하기로 했다. 그 법문을 늘 하더래요.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그래. 그 사람 무슨 이야기 하더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을 하더라도 그건 큰 거죠, 사실은. 잘못해서 그렇게 위해를 했든지 간에 나를 위해하고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거야. 대보살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심자지죠. 경계에 무심한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석주 학지에 옛날에 배우는 지위에 있었다. 학지에 머물렀다. 이 말이야. 학지. 배우는 지위에. 우리는 늘 배우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우는 지위에 있을 때 불상교화하사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 가르치기를 그 말이요.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러니까 성문이죠. 그때는 성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는 단계 그걸 학지라 그러고 성문이라 그래 소리성자 들을 문자 불상교화하사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교화하기를 은 아법은 말씀하시되 아법은 나의 법은 능이 떠난다. 무엇을? 생로병사를 떠난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떠난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한다. 구경열반. 구경에는 열반한다. 끝에 가서는 열반. 열반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 이제 불이 타다가 다 타버리고 재까지 싹 식은 상태를 열반 그래요. 우리 사람도 그 사실은 번뇌가 다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그러고 그건 아직도 유여 열반이야. 아직도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몸띠가 있는 한 먹고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춥고 더위도 타지. 그게 마음이 안 끄달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무효열반 그래요. 남음이 없는 열반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적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그 배우는 단계에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법은 생로병사를 떠나서 끝내 가서는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방편으로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와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생로병사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화엄경에는 심지어 어떤 말이 있는 거 하니 열반에 빠져 있거나 정멸에 빠져 있거나 선정에 빠져 있는 것은 마구니 짓이다. 이번에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데도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열반에 빠져 있거나 정멸에 빠져 있거나 선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거는 마구니 짓이다. 그러면 바람직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열심히 중생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죽고 같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죽고 같이 태어나면서 중생들의 아픔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불교고 대승보살 불교다. 지 혼자 열반에 들어있고 지 혼자 선정에 가만히 빠져있으면 그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그건 저기 목성이나 하는 짓이다.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여기 사립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전부 그걸 가르쳐요 사실은.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소승이거든요. 자기 혼자 편안하려고 하는 거라. 남이야 옆에 사람이야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 안 쓰고 지 혼자만 편안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이 제일 미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부불법 외도다. 불법에 붙어있는 불법이라는 간판 밑에서 살고 있는 외도들이다.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에는 사실은 그 안 맞는 거죠. 그 이제 우리들도 아이고 뭐 남 제도보다도 나나 일단 편안하고 봐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금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알기나 알아야 돼요. 뭐 아무리 그런 보살 불교를 우리가 배워도 아이고 나는 막 그 귀찮아서 못하겠다. 뭐 설사 그렇더라도 아 이게 바람직한 불교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게 마음이 작아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내 혼자 편안한 주위로 나간다. 뭐 그렇게 정해놓고 언젠가 내 마음이 좀 커지고 넓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내가 보살행하겠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 부파경 불교, 화엄경 불교에서는 정말 그 보살 불교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구경 열반, 구경에 가서는 열반을 이룬다. 생로병사를 떠나고. 이 저 법화경 불교나 그 화엄경 불교 대승의 가장 바람직한 불교는 늙을 때 늙고 병들 때 병들고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리고 또 태어나고 그러면서 같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이걸 바람직한 불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간 과정이니까.